한국 사람 모두가 좋아하는 돼지 등갈비. 잡내 잡는 방법과 비법 양념으로 맛있는 등갈비찜을 만들어 볼게요. 맛있게 만들 거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고 봐주세요. 돼지 등갈비 손질 한번 해볼까요? 손질은 간단하게 근막만 제거해주면 되고요. 잘 안 되면 젓가락을 사용하면 편하거든요. 그런 다음 찬물에 담가서 핏물이 빠지는 동안 다른 재료들 준비해 볼게요. 양파는 반 개를 사용하고요. 이만큼은 믹서기에 넣고요. 마늘 4개 하고요. 마늘 2개 추가할게요. 소주도 한 잔 넣어서 갈아줄게요. 나머지 양파는 못 먹는 꼭다리는 잘라서 버리고요. 대접에 이렇게 풀어서 담아둘게요. 대파 초록 부분은 큼지막하게 어슷썰기로 썰어서 준비를 하고요. 대파 흰 부분은 가늘게 썰어서 마지막에 고명으로 올릴게요. 색을 살려주는 당근도 이 정도만 넣어볼까요? 먹기 불편한 껍질은 벗겨주고요. 익는데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가늘게 썰어주세요. 달달하니 맛있는 고구마는 이렇게 썰어주고요. 고구마 하나는 이렇게 길쭉하게 썰어주세요. 등갈비찜에는 감자보다는 고구마가 더 어울리거든요. 여기에다가 알밤도 넣으면 맛이 두 배가 되겠죠? 생강을 조금 썰어서 넣을 건데 요 생강이 돼지 등갈비의 잡내를 잡아줄 거예요. 넓은 팬에 물을 절반 정도 넣고 바로 생강을 넣어주세요. 생강 넣은 물이 끓어오르면 등갈비도 넣어주고요. 이렇게 등갈비를 한번 삶아서 불순물과 잡내를 제거해 줄게요. 여기 핏덩어리 보이죠? 찬물에 담가도 핏물이 잘 안 빠지는데 이렇게 한번 삶으면 어느 정도는 제거할 수 있거든요. 삶은 등갈비는 미지근한 물로 헹궈주세요. 뼈 끝에 있는 불순물을 깨끗하게 씻어줘야 돼요. 그래야 잡내가 안 나거든요. 깨끗하게 씻은 등갈비는 도마에 올리고 먹기 좋게 한 대씩 잘라주세요. 초벌 삶을 때에는 많이 익힐 필요는 없고 이 정도로 핏기가 약간 있을 정도로만 익혀주면 돼요. 썬 건 접시에 담아놓고 이제 양념을 만들어 볼까요? 넓은 팬을 준비하고요. 간장 150ml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양파와 마늘, 소주를 넣어서 간 것을 바로 넣어줄게요. 비법 양념을 만들어줄 갈아 만든 배사이다 300ml를 넣어줄게요. 갈아 만든 배사이다가 들어가면 등갈비의 양념이 잘 배어들고 맛도 훨씬 좋아지거든요. 다진 생강도 조금만 넣어줄게요. 좀 더 달달하게 황설탕 한 스푼을 추가하고요. 소고기 다시다는 반 스푼. 미원도 조금 넣을게요. 조미료는 취향에 맞게 조절하면 되는데 당연히 넣는 게 맛이 좋아요. 올리고당도 두 바퀴 정도만 돌려줄게요. 아무래도 등갈비는 잡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후추는 좀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비법 양념은 이거면 다 된 거고요. 양념이 끓어오르면 등갈비를 모두 넣어주세요. 여기에 하나 더 굴소스를 추가하면 색도 살고 달콤짭짤한 맛에 감칠맛이 좋겠죠? 익는데 오래 걸리는 단단한 당근과 고구마, 알밤을 바로 넣어주세요. 이제부터는 국물을 졸이면서 익혀주기만 하면 돼요. 국물이 어느 정도 졸여지면 대파와 양파도 넣어줄게요. 이렇게 조금 더 끓여서 드셔도 충분히 맛이 좋거든요. 하지만 약간 밋밋할 수 있잖아요. 매콤하게 청양고춧가루를 한 스푼 반 정도만 넣어볼게요. 이렇게 매운 청양고춧가루를 넣으면 매콤한 맛이 먹으면서 열이 확 나는 게 스트레스가 확 풀리겠죠? 참기름도 한 스푼 넣어서 고소함을 조금 올려줄게요. 등갈비찜은 이것저것 양념을 아낌없이 넣어줘야 맛이 좋거든요. 혹시 꽈리고추가 있으면 넣어보세요. 꽈리고추를 넣으면
꽈리 고추 향이 양념에 배어들어서 양념 맛을 더욱 좋게 하거든요. 이제 넣을 건 모두 넣었고요. 조금만 더 졸여주고 마무리할게요. 넓은 접시에 가득 담으면 등갈비찜 완성! 근데 뭔가 좀 허전한데요? 아참! 썰어 놓았던 대파 흰 부분도 고명으로 올려줘야겠죠? 이제 진짜 등갈비찜 완성! 어때요? 등갈비찜 먹음직스럽죠? 오늘은 한국 사람 모두가 좋아하는 돼지 등갈비로 등갈비찜을 만들어봤어요. 비법 양념으로 만든 등갈비찜 너무 맛있으니까 여러분도 꼭 만들어보세요. 오늘 보여드린 등갈비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냥 나가시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착한 밥상TV의 스타주부였어요. 다음에 봐요.